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사소통은요, 핵심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죠. NCS에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직장 내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가 직원들끼리 소통이 잘 원활하다면은 팀워크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팀워크가 좋다면은 어떤 조직 내 목표나 성과를 달성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소통은 직장 내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의사소통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문서적인 측면이 있고요. 언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문서적인 측면은 문서를 보고 이해하고 또는 이해한 후에는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으로 볼수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거나 문서를 보고 다시 작성하는 능력. 언어적인 측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목적에 맞춰서 나의 의사표현을 상대방에게 의사표현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능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문서 이해 능력이라고 하거나, 자, 두 번째로는 문서 작성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경청 능력이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의사 표현 능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서를 보고 이해하는 능력. 이쪽은 우리가 어떤 상대방과 말하거나 듣는 능력이 되겠죠. 이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NCS 모듈형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NCS 의사소통 영역을 공부할 때 유형 분석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의사소통 영역은 문제 유형이 NCS 모듈형이 나오죠, 여러분. 모듈형이 나오죠. 유형 분석을 크게 해보자면은 NCS 모듈형 최근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을 포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많이 나오는 독해 유형이 있죠. 독해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굳이 세 번째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어휘 유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휘 유형은 이 독해 유형과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NCS 모듈형이라는 것은 본 강의에서 우리가 핵심 이론, 즉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 제가 이제 그 NCS 모듈 자료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핵심적인 내용 또는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 위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 우리가 집어주는 내용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문서적인 측면은 어떤가요? 언어적인 것보다 우리가 정확성이 높죠. 그리고 보존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언어적인 거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서로 작성해야겠죠. 그리고 문서적인 의사소통은 또는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란과 곡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어적인 측면은 어떨까요? 언어적인 측면은 정확성은 좀 떨어지겠죠. 문서가 아니니까. 정확성은 힘든 경우가 있으나 상대방의 감정을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이제 저해하는 요소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무책임한 책임. 즉, 내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잘 알겠지. 그러니까 상호 피드백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뭐야? 분명하지 않는 메시지. 조금 더 의사소통을 할때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또 복잡한 메시지. 좀 쉽게 말해야 되는데 복잡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세 번째,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문화. 눈치껏 행동하는 문화죠. 한국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직장 내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눈치껏 행동했을 거야. 이런 거는 비즈니스 업무상에서 굉장히 정확하지도 않고 우리가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는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사소통에는, 이러한 의사소통에는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제에 자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다는 점, 네 가지. 네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후 검토와 피드백 활용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오해와 부정확성을 줄이기 위해서 메시지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상대방이 어떤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상대방을 어떤, 그러니까 대화한 후에 피드백을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언어의 단순화. 특히나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죠.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전문 용어가 좋지만
우리가 조직 밖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고객들한테 얘기할 때는 전문 용어가 아닌 좀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언어 단순화는 좀 쉬운 용어를 사용하자. 자, 적극적 경청은 우리가 적극적인 경청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이랑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상대방의 경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청은 의사소통을 하는 양쪽 모두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억제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면서 메시지를 오해하기가 쉽죠. 그럴 때 그리고 내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마음을 비우고 조금 시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당장 하기보다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연기해서 다음에 하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감정의 억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드백을 활용하는 거, 또는 이제 전문 용어가 아닌 쉬운 단어, 조직 밖에서는 어떤 쉬운 단어, 단어를 주의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 또는 적극적인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감정의 억제는 어떤 의사소통을 연기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후 검토와 피드백 활용, 언어의 단순화, 적극적인 경청, 감정의 억제,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위 능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능력에는 문서 이해 능력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작성 능력이 있죠. 문서 작성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경청 능력, 그리고 네 번째는 의사 표현 능력이 있죠. 의사 표현 능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기초 외국어 능력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빈도 출제가 자주 되는 것은 2번과 3번이 출제 경향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암기하셔야 될 부분도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표현과 이렇게 두 개. 이해와 작성 능력이 가장 출제가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경청과 의사표현은 어느 정도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출제가 되는 편이고, 그리고 외국어 능력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문서 이해 능력은 뭐냐? 다양한 문서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며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 이해 능력은 이해 능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 이해를 문서 종류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공문서 보겠습니다. 공문서는 가장 중요한 공문서죠. 공문서는 핵심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 행정기관에서 대외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공공기관끼리 문서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일반 회사와 정부기관끼리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기관을 통한 매우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이 엄격한 규격과 양식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제권자의 결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서는 우리가 기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서들이죠. 기한서라는 것은 회사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거죠. 협조.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또는 사내 공문서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들이 공문서와 기한서를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네. 공문서라는 게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은 공문서, 기한서 전부 다 이제 기관이나 회사에서 쓰는 문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공문서는 기관끼리 대내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문서이고요. 기한서는 기관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즉 기한서 같은 경우는 인사팀에서 구매팀에 또는 구매팀에서 총무팀에 어떤 결제권을 요청할 때, 협조를 구할 때, 협조가 가장 핵심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조가. 그렇다면 공문서 같은 경우는 알리거나 어떤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게 알림을 목적으로 할 때 공문서를 작성하죠. 또는 어떤 그 포럼이 있다. 참석해달라를 요청할 때, 또는 어떤 변경사항. 이러한 것들이 공문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 기관에. 기한서는 부서에서 부서에게. 이렇게 협조를 요청할 때.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공문서 같은 경우는 알림,
또는 뭐 변경사항 같은 것들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요. 기한서 같은 경우는 협조를 요청할 때 작성하는 문서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서는 기획서. 기획서라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한 프로젝트를 어떤 문서 형태로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설득을 하기 위한 문서죠. 키워드는 우리가 설득하는 문서이다. 네, 설득하는 문서이다. 그리고 보고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일 현황이나 그 진행 상황을 어떤 연구 결과 등을 보고하는 문서이죠. 설명서는 상품의 특성 또는 이제 작동 방법 과정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문서이죠. 설명서에는 제품을 설명하는 작동 과정 설명하는 제품 설명서가 있고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상품 설명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보도 자료가 또 잘 나옵니다. 여러분 보도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기관의 어떤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도자료 콘텐츠가 항상 있죠. 보도자료는 왜 작성할까요? 기관에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 우리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보도하거나 뉴스화하거나 이런 자료들을 보도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보도자료가 자주 나오는 것은 어떤 우리 그 홈페이지에서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 문서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이 되었냐 하면서 우리가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이미지, 자신들의 정보를 기사로 보도되기 위해서 보통 좋은 행사들, 어떤 봉사활동이나 어떤 사회 공헌 활동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작성하기 어려운 자기소개서가 있고 비즈니스 레터와 비즈니스 메모가 있습니다. 문서 이해 능력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문서 이해 절차 6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물론 지금도 많이 출제됩니다. 이 순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사례와 연결해서 지문과 연결해서 몇 단계인지 찾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서의 목적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문서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즉 문서가 왜 쓰여졌는지 공문서는 뭐라 그랬죠? 제가? 공문서는 알리기 위해서 쓰여졌죠. 어떤 공고하거나 또는 변경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공고문은 어떨까요? 공고를 어떤 모집하기 위해서 쓰였죠. 즉 문서의 종류를 이해한다고 보시면 돼요. 문서의 목적은 그 문서가 어떤 문서이냐. 문서의 종류를 이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공문서인지 단지 공유하기 위해 쓰여진 공유문서인지 또는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작성된 기한서인지 어떤 문서의 종류를 이해하는 게 1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서가 작성된 배경과 주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배경과 주제라는 것은 이 문서가 쓰여진 제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서가 왜 쓰여졌는지 제목,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문서의 정보를 밝혀내고 문서가 제시하고 있는 현안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서 내에 있는 모든 정보, 세부사항, 모든 정보,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점이 있죠, 문서에. 물론 이 문제점은 없는 문서들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단계가 3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이 시작되는데요. 문서를 보고, 문서를 왜 보냈겠어요, 저한테?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문서를 보낸 목적과 연결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분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좋아요. 여기 3단계까지와 여기 4단계부터 좀 구분이 됩니다. 1, 2, 3은 어떤 문서를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라면은 4단계부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입니다. 자, 그래서 4단계는 상대방의 욕구와 의도에 맞게 내게 필요한 요구되는 행동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문서 이해한 목적을 달성을 내가 취할 행동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생각하고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상대방의 의도를 도표나 그림으로 메모하고 요약하고 정리해 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단계는 출제되는 단계는 이제 문서를 주어지면서 2단계를 찾으시오. 3단계를 찾으시오. 5단계를 찾으시오. 이게 되겠죠. 그래서 2단계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3단계 그리고 5단계가 자주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4단계와 5단계가 내가 문서를 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분석하고 생각을 결정하는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슷해요. 이 두 개는. 직접 문서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실제 이제 공문서인데요. 자, 1단계는 뭘까요? 1단계는 제가 문서의 종류를 밝히는 거죠. 자, 땡땡 안전부에서 어떤 청사에게 보내는 거죠. 협조네요, 협조. 공문서일 수도 있고요. 기관에서 보내는, 다른 대외기관에게 보내는 공문서일 수도 있고요. 문서의 종류죠. 문서의 종류. 공문서. 또는 제가 아까 협조를 구할 때는 기한서라고 했죠. 이거는 또 기한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협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보내는, 기관에서 기관에 보내는 공문서이기도 하지만 협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한서로 보셔도 무관합니다. 자, 문서의 종류 이해했죠? 네. 2단계는 무엇일까요? 제목과 주제 또는 이 문서가 쓰여진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회의 장소 사용 및 통신 장비 설치 협조에 관한 건입니다. 그러면은 이날, 설명의 개체에 따라서 회의 장소 사용 및 통신 장비 설치 등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자, 목적은 뭐죠? 협조. 협조가 되겠네요. 그죠? 구체적인 사항은 이런 내용이 되겠죠. 회의 장소 이런 거. 이런 해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주제예요. 주제, 제목은 이 부분에 보통 처음에 나오겠죠. 그래서 2단계는 이거를 쓰게 된 주제, 목적, 주제, 배경이 첫 부분에 대부분 나옵니다. 그러면은 2단계는 이런 회의 장소와 사용 및, 회의 장소 사용 및 통신 장비 설치 협조를 위해서 작성된 문서구나. 이렇게 2단계가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자, 3단계는 뭘까요? 3단계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 전체 내용을, 정보를 파악하는 게 3단계. 세부상 파악하는 게 3단계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 문서에 문제점이 있다면 현안을 파악하는 게 3단계 보시면 되겠는데, 3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이 문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협조를 구하고 있죠. 문제점이라는 건 이렇게 될수 있겠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어떤 대응 업무가 어려워졌다. 이런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런 문제들이, 이러한 것들, 이러한 문서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 이런 전체 내용이에요. 장소는 서울청사 8층 회의실에서 열리는구나. 그 정도가 3단계가 되겠죠. 또는 이렇게, 설명의 개최 계획 일부가 포함되어 있구나. 이 전체 내용을 해석하는 것. 세부 내용을 해석하는 게 3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부터는 제가 조금 이제 방향이 달라진다고 했죠. 여기서부터. 네 번째는 4단계는 내가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죠. 이 내용을 보고 내가 해야 할 행동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어떤 게될수 있을까요? 협조 요청 사항에서, 책상 30개와 의자 40개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책상 30개와 의자 40개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게 4단계가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분석하는 거. 그러면은 5단계에서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근데 4단계, 5단계가 조금 비슷하다고 했어요. 5단계에서는 이제 결정하는, 오늘 오후 뭐 점심시간에 물품 관리실에 가서 의자와 책상의 수량을 확인해야겠어. 또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우리가 행사가 있는데 이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가 할수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그런 것들이 5단계가 내 생각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결정하는 과정이 5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6단계는 도표나 그림으로 확인하는 이제 만들어 보는 것들인데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우리가 5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보통 이제 선택지에서 지문이 대화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서 예를 들어 3단계라면 이 문서는 어떤 이제 3월 16일 날 개최되는구나. 뭐뭐 하는구나. 뭐뭐 하기 위해서 작성되었구나. 또는 어떤 세부 사항, 어떤 스크린 설치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은 뭐뭐 작성되었구나. 현재 어떤 팩트를 사실을 확인하는 대화형일 경우에는 1, 2, 3단계에 해당됩니다. 근데 우리 4단계부터는 뭐예요? 내가 한 행동들인가요? 이제 문서를 보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죠. 네. 미래에 내가 앞으로 해야 할 행동들. 그러면은, 내가 점심시간에 이거를 해야겠다.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 결정했어. 우리 과장님께 이거를 보고 해야겠구나. 그러면은 보통 마지막 문장이 조금 미래형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위주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선택지를 보실 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은 좀 미래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 이쪽, 여기까지는 사실.
사실 그대로를 이해한다는 점,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잘 나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보겠습니다. 문서 이해 능력 배웠고요. 문서 작성 능력입니다. 문서 작성 능력은 업무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아이디어를 정보로 전달할 수 있도록 문서로 작성하는 능력이죠. 문서를 이해했다면은 내가 다시 피드백을 주거나 또 어떤 중요한 문서를 작성으로 해서 전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문서 작성 시에는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문서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또한 문서 작성은 개인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총동원해서 하는 능력의 결정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서는 대상의 목적, 시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죠? 기획서나 제안서 같은 경우는 기대 효과까지 포함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서 작성을 할 때 종류에 따라서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서 이해 능력에서는 문서에 따라서 또 공문서의 특징, 기한서의 특징, 보고서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작성 능력에서는 공문서를 작성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지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에서 작성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회사 외부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서는 나 혼자가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해야 되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됩니다. 그 날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는데요. 연도와 월일을 반드시 함께 기입합니다. 그리고 날짜 다음에는 가로를 사용할 때는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번 다음에 공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들을 직접 공문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니까. 자, 내용 작성 시 유의사항에는 이것도 그냥 이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대로 선택지로. 선택지가 이대로 나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나온다면 굉장히 쉬운 거죠. 한 장에 담아내야 된다. 공문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오답이 있어요. 그 문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첨부한다. 모든 자료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자료라는 건데 그걸 다 첨부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결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가장 필요한 내용들만 한 장에 담아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끝자로 마무리한다는 거. 복잡한 내용이 있으면은 다음 아래를 사용합니다. 대의문서이며 장기간 보관하는 문서이므로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이 내용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공문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서입니다. 기획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설득이에요. 설득.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거죠. 그래서 핵심 사항이 정확하게 기입돼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알고 작성하는 게 좋겠죠. 작성할 때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목차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의 표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우리가 설득해야 되니까. 그리고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서 적합한 표나 그래프를 활용해서 시각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위해 제출하고요. 인용한 자료는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우리가 업무 진행 과정에서 쓰는 보고서인 경우에는 진행 과정에 대한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간결하고 중복 내용을 피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점검을 한 후에 보고서를 제출하셔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참고자료 정확하게 하는 거. 그리고 보고서는 이제 어떤 상사나 우리가 어떤 회의에서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까지 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설명서입니다. 평서문으로 명령문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객에게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서문으로 작성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쉽게, 어려운 건 안 돼요. 어려운 건 가급적 사용하는 상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쉽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문장보다는 다양하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서 작성할 때 이제 문장을 구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 자체가 요거 이대로 선택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 말고 제목 밑에 표제를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주요 내용을 먼저 쓰죠. 그리고 문장은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불필요한 한자 사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긍정문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점. 사실 이거는 우리가 꼭 문서 작성이 아니어도 모든 우리가 글을 쓸 때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간결하게 해야 되죠.
우리가 제목은 잘 쓰셔야 되죠. 그리고 어려운 말보다는 쉬운 말 위주로 작성하고 긍정문으로 사용하셔야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서 작성 능력에는 문서 작성 시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시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뭐 두세 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충분히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서 작성에는 작성의 시기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돼요. 문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공공기관에는. 그래서 문서의 정확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문서 작성 시기를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 후에는 내용을 검토하셔야겠죠, 당연히. 자, 우리는 직장에 들어가면 문서를 잘 작성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정확성 다시 검토하는 게 습관화 되셔야겠죠. 그리고 첨부 자료는 필요한 자료 외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이 자료, 저 자료 다 필요하다고 다 넣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자료만 첨부하고 문서는 한 장으로 끝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문서는. 자, 그래서 문서에 포함된 특히 이런 내용들은 매우 정확하게, 그쵸? 특히 금액 같은 거 틀리면 절대 안 되겠죠. 네. 앞에 말한 우리가 공문서 작성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는데, 공문서 작성법이 우리가 NCS 모듈형 자료에 보면은 공문서 작성법이 이제 그 되게 설명이 많이, 내용이 많아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공문서를 보면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행정기관명을 쓰죠. 행정기관명을 쓰고, 행정기관명의 발신 명의가 되겠죠. 이렇게 같이 연결되겠죠. 자, 그러면은 수신. 수신은 행정기관명이 어디 다른 기관에게 보내거나 그러겠죠. 자, 항상 모든 항목과 다 내용을 쓸 때는 두 칸을 띄었습니다. 두 칸. 두 칸. 두 칸을 띄었었죠. 이렇게 두 칸을 띄어서 쓰도록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목은 문서 내용을 쉽게 알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부침의 내용은 두칸 쓰고 첨부물을 표시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기재한다. 즉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공문선 한 장에 담아내야 되는데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할 때는 부침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그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더 쓰죠. 결산 보고서? 보고서하고 점 찍고 2부 뭐 이렇게 두 장이 포함됐다는 내용이에요. 글씨가 엉망이네요. 네. 또는, 자, 또는, 이런 내용도 될수 있겠죠. 첨부물에서는 어떤 참석자 리스트. 또뭐 이렇게 점 찍고 10부. 즉, 첨부물에 명칭 썼죠. 그리고 수량을 기재합니다. 점 찍고 두칸 띄우고 문서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야 돼요. 끝. 끝이란 단어. 중요합니다. 예, 요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결문에 대한 내용인데, 결문에는 이제 기한자가 있고,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가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사람들의 이제 서명을 할 때는 직위를 작성합니다. 직위. 근데 직위가 없을 때는 직급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기준이 직위예요, 직위. 요 내용도 선택지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련 이제 그 직원들의 이제 직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직위가 없을 때는 직급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시행일과 접수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민원문서일 경우에는 시행일과 접수일에 어떤 시와 분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를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에 같은 경우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를 그러니까 개인의 우편 주소가 아니라 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여받은 기관의 우편 주소를 작성하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 선택지 한 번쯤 다뭐 출제가 자주 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그렇다면은 날짜의 표시, 시간의 표시, 금액의 표시, 항목의 표시를 좀 알아볼게요. 날짜의 표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자주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직접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에 어떤 여러분들 일반 회사에 들어갈 때도 이런 것들이 날짜, 금액 작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통일성 있게 어떤 우리가 나라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날짜의 표시는 이런 거죠. 2022년 2월 24일. 이렇게.
그러면은 년, 월, 일 순으로 작성해야 된다. 근데 여기다가 뭐 월, 한글로 월, 일, 연, 일, 월을, 월, 일을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점이에요, 점. 이 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뒤에 점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요일을 적었다. 요일. 그럼 뭐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괄호가 들어간 거죠. 괄호. 오늘이 목요일이다. 자, 이렇게 썼어요. 요일이 없을 때는 여기서 점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요일이 이렇게 들어갔다. 가로가 들어갔을 때는 이 점을 찍을까 안 찍을까? 안 찍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쓰는 것도 맞고요. 만약에 요일을 쓴다면 여기까지 가로라 해서 하지만 점을 찍지 않는다는 점. 요게 잘 나온다는 거예요. 날짜 쓰는 게 되게 이 양식에 맞춰서 이 쓰는 작성법에 맞춰서 작성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간의 표시입니다. 시간의 표시는 지금 뭐 3시 20분이다. 그러면은 오후 3시 20분이 아니라 15시 20분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시와 분을 한글로 작성하지 않고 24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쌍점을 해서 기준으로 해서 쌍점을 기재해서 이 방법으로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금액의 표시는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로 적는 게 기준입니다. 그렇다면은 금 뭐 115,360원이다. 한다면은 아라비아 숫자로 적되 한글이 필요하다면은 가로치고 금하고 뭐 115,360원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목의 표시도 잘 나오죠. 항목의 표시 같은 경우는 어렵진 않지만 굉장히 또 이것도 선택지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는 기준이 우리가 점1입니다. 점 1번으로 먼저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입니다. 이렇게 점 찍고 가. 그 다음에는 원가로 1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하고 원가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가로 1번이 되겠죠. 그리고 양가로 가. 그리고 더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동그라미 1번 그리고 동그라미 가가 되겠습니다. 요 순서로 작성해야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문서 작성할 이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문서 작성법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시험 출제됐을 때 대부분 여기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경청능력 보겠습니다. 경청능력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죠. 다른 사람에게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청 능력을 이렇게 방해하는 요인이 있어요. 이 방해하는 요인이,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가지라는 이런 걸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 조금 더 10가지를 규진에 맞춰서 암기하면 조금 더 쉽겠죠. 자, 이 10가지는, 네, 짐작하기, 대답할 말 준비하기, 걸러내기, 판단하기, 그리고 다른 생각하기, 조언하기, 언쟁하기, 자존심 세우기, 슬쩍 넘어가기, 비유 맞추기. 이 10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그대로 나오기보다도 어떤 사례를 주어주면서 이 사례에서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이었나 짐작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대답할 말 준비하기는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의 대화를 듣다가 내가 이 다음에 이 말을 준비해야지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경청이 방해된 경우죠. 이렇게 사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또는 걸러내기라는 것은 어떤 상대방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듣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메시지를 회피하는 것, 걸러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이런 사례가 나온다면은 걸러내기,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존심을 너무 내세워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하지 않고 내가 마찬가지로 부족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관련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이런 것도 경청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비유 맞추기는 너무 상대방이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빨리 동의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경청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10가지는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외우기보다도 10가지 정도가 있다는 건 외우시되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맞춰서 이제 경청 능력에도 경청을 훈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바라보고, 듣고, 따라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내가 너의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이제 비언어적인 요소로, 이렇게 몸과 얼굴과 또 어조 억양에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는 거. 계속 물어보는 거죠. 내가 너 이야기를 잘 듣고 있으니까 계속 물어보면서 상대방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정확성을 위해서 요약하는 거. 대화를 하다가 다시 한번 내가 요약하고 그리고 내가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경청의 좋은 훈련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또한 개방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개방적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예, 아니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라는 어휘를 시작해서 이러한 질문함으로써 우리가 상대방의 대화를 계속 이끌어낼 수 있겠죠.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보통 부정적이거나 왜 그랬어? 그렇죠. 왜 그러는 건 이유를 묻기보다도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들이 이제 경청 훈련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표현 능력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즉, 사고, 욕구, 발언 같은 것들을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음성언어나 신체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될수 있겠습니다. 의사표현 능력은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앞에 우리 학습했던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출제도 굉장히 높습니다. 출제 빈도도. 의사표현은 이제 종류가 있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말하기, 그리고 의례적 말하기, 친교적 말하기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하기, 의례적 말하기, 친교적 말하기가 있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는 사전에 준비된 내용을 대중을 상대로 말하는 거죠. 즉, 연설, 토의, 토론이 있습니다. 연설은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그 여러 사람 대상으로 자기 사상이나 감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연설하는 거죠. 말 그대로. 토의 같은 경우는 좋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이죠. 토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대방과 어떤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 거 우리가 많이 해봤죠. 공식적 말하기가 이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의례적 말하기는 어떤 식사, 주례 같은 거, 회의, 행사에 보통 의례 절차에 따라서 말하는 게 의례적 말하기가 되겠습니다. 친교적 말하기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친하게 말할 때 하는 거를 우리가 친교적 말하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사표현의 효과적인 의사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하는 이에 자신의 전달하고 싶은 의도, 생각, 감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말하고 분명하게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한 메시지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전달한 내용이 충분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겠죠. 명료하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와 경로가 이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직접 얼굴로 말하는 것과 전화나 이메일로 하는 것 다른 의미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체의 경로를 잘 생각한다는 거. 자, 듣는 이가 자신의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표현을 위해서는 비언어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표정이 좋아야 돼요. 표정이 좋아야 돼. 음성, 몸짓 이런 것들을 더욱 잘 표현함으로써 메시지 전달이 잘될수 있겠죠. 비언어적 요소가 또 의사표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실한 의사표현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전달한다. 네, 반복적인 전달도 우리가 효과적인 의사표현 방법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사표현 능력에도 상황과 대상에 따른 의사표현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요. 상대방의 칭찬할 때, 상대방에게 요구를 할 때, 상대방에게 요구를 거절해야 될 때, 그리고 설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는 어떨까요? 요런 방법이 있죠. 우리가 샌드위치 화법이라 그러죠. 칭찬의 말 먼저 하고 질책의 말 하고 다시 칭찬의 격려의 말 실수했지만. 왜냐면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또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회사 내에서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질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잘할 수 있어. 격려의 말 순서대로. 이 화법이 샌드위치 화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로 나온다면은 사례가 나오겠죠.
어떤 그 우리 과장님이 어떤 직원한테 뭐 칭찬을 되게 했는데, 하지만 이건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리고 하지만 어서 질책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자를 수 있어. 격려의 말로 순서대로 두는 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칭찬할 때는 이제 중요한 내용을 칭찬하는 것은 좋죠. 그리고 어떤 대화 서두에 우리가 칭찬 내용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자주 너무 많은 칭찬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칭찬하거나, 그리고 대화 서두에 우리가 칭찬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요구를 거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상대방에게 부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명령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요구를 할 때는. 자, 부탁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정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못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태도를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응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만약에 거절을 해도 싫은 대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싫은 대석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명령일 경우에는, 이제 요구할 때는 명령이 될수 있잖아요. 강압적인 것보다 청유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요구를 거절할 때는, 거절할 수 없, 응해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겠죠, 당연히. 이유를 설명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호한 태도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정말 그걸 할수 없을 때는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 이것도 간혹 출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너무 미안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될 때는 단호하게, 오해하지 않게 단호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절하는 거 상대방이 그 또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겠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설득해야 될 때는 상대방에게 이제 어떤 설득이라는 것은 태도와 의견을 바꾸도록 하는 거죠. 이런 설득에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난해 한발 들어놓기 기법, 그리고 얼굴 부딪히기 기법이 있습니다. 무난해 한발 들어놓기 기법은 말하는 이한테 이제 먼저 내가 요구할 게 100이라면은 100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5, 60 먼저 얘기하는 거죠. 반 정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상대방이 그내 요구를 들어줬다 그러면 점차 이제 이런 내용을 늘려서 허락을 유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얼굴 부딪히기 기법은 처음에 아예 많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100을 요청해서, 근데 상대방이 너무 미안해서 그럼 내가 기대했던 5, 60이라도 들어줄 것 같다는 설득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의사소통 능력 핵심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